네, 이번 시간에는 소득의 구분 중에서 이제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인 근로소득 같이 살펴볼게요. 근로소득은 사실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근로소득을 학습하실 때는 일반 근로소득이랑 이제 일용 근로소득이랑 둘을 구분하는 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일용 근로소득은 얼마를 받든 일당에서 15만 원은 그냥 아예 공제를 해줘요. 그리고 일용 근로소득자들은 무조건 분리과세로 과세가 그 순간 종결됩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 5월 달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일용근로자는 근데 얼마를 벌었느냐도 신고하지 않아요. 회사가 그자에게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주거든요. 원천징수가 되는 순간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일용근로자는 돈을 받는 순간 과세가 종결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서 학습하는 내용들은 다 일반 근로자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일반 근로자가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고 일반 근로자는 분리과세가 되지 않아요. 반드시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일반 근로자들은 이렇게 신고하더라.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소득을 5월 달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2월 달에 회사로부터 연말정산이라는 방식으로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럼 연말정산은 5월 달에 신고하는 종합소득 신고랑 다른 거냐 물어보면 똑같은 건데 먼저 하는 거야. 먼저. 미리. 미리 근로자만 미리 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의 소득자 중에 근로자들이 너무나 많고 근로자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근로자들의 소득을 누가 더 잘하냐? 소득을 지급한 회사가 더잘 알아. 정산도 잘해. 그러니까 회사에게 근로자들의 소득 신고를 대신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한 게 연말정산이에요. 그래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직장인들은 5월 달에 직접 하지 않고 2월 달에 회사를 통해서 먼저 하고 먼저 했는데 틀린 게 없으면 5월 달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건 누구냐? 일반 근로자. 일용 근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요 개념을 일단 머릿속에 가지고요. 근로소득에 대해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공부할 것들은 1년 동안 받은 소득은 다 과세가 되냐? 비과세가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가 좀 중요하고요.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어떤 이름으로 받았든 모든 급여 성질에 지급된 돈이면 다 근로소득. 근데 그중에 비과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해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 모든 금품. 그 이름이 뭐든 주총을 열어서 상여금을 받든 상여금으로 인정상여 법인세법상 처분되든 우리가 법인세에서 임원에게 과세한 걸로 보겠어.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할 때 상여로 과세했잖아요. 그 상여가 되면 그 사람의 소득으로 과세가 되니까 소득이 그만큼 증가되겠지. 소득이 증가되는데 내가 받은 건 아니야. 근데 받은 거래. 알고 보니까 받은 게 맞아. 그래서 법인세법상 이거 임원이나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준 것처럼 과세해야 되겠다. 왜 상여금 준 것처럼 과세하냐? 근로소득이 합산하려고. 근로소득은 이미 있을 텐데 더해지는 순간 과표 구간이 막 올라가겠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려고 만드는 제도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은 한도를 초과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그랬죠? 이게 이건 거야. 퇴직은 했어. 퇴직금을 줬어. 근데 퇴직소득으로 안 보겠대. 그 얘기는 근로소득으로 보겠다 이 뜻이죠. 퇴직금으로 보는 것까지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속하지 않는 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그래서 요즘에 종업원이나 대학에서 일하는 분들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그러니까 국가 시행하는 거죠. 그 기간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근로자들에게 내리고요. 그들이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뭔가 직무발명을 통한 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 내가 만약 종업원이나 대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이에요. 내가 이 위치에서 받으면 근로소득이죠.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나 지금 근로자니까. 근데 만약에 퇴직을 했대. 퇴직하고 받으면은 나 근로자 아닌 거잖아. 내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때는 기타 소득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있을 때 근로소득. 근로자가 아닌데 내가 동일한 소득을 받아도 그때는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근로자가 아닌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받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근로소득을 안 보는 거를 보는 건데,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
포함되는 것 중에 가장 대표가 하여튼 업무를 하고 받는 대가. 뭐가 내가 이제 업무를 한것 때문에 받은 건지 아닌 걸로 받은 건지 애매해. 그러면 그냥 그 소득, 네 근로소득. 네가 근로자로서 받은 거니까. 일한 대가든 아니든 불분명해. 어쨌거나 너는 근로자니까 근로소득. 종업원이 받는 각장의 각종의 성질의 급여 같은 것들 다 읽어보시면 되겠죠? 다 소득. 무슨 무슨 수당. 일반적으로 다 근로소득. 여비 목적으로 회사로부터 월정액으로 받아. 일단 근로소득. 주택을 제공받아가지고 이익이 생겼대. 그러니까 주택을 공짜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사택이라고 부르는데요. 사택을 공짜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임차료인 월세를 안 낸다는 얘기겠죠? 관리비도 안 내고요. 그러면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해서 얘와 관련해서 회사가 월세를 안 받는다는 얘기는 근로자에게 월세 부분에 돈을 주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돈 주고 월세 내라고 하나. 안 받고 안 내나. 똑같은 거 아닌가? 그래서 주택을 제공받거나 종업원이 주택을 산대. 아니면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대. 그 돈을 빌려줘, 회사가. 그런데 너무 낮은 이자나 아예 이자를 안 받아. 그러면 이자만큼 근로자가 이득을 취하죠? 이득을 취한다는 얘기는 월세 안 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두 개는 주택과 관련된 거고요. 두 개는 뒤에 나옵니다. 다 과세가 되진 않아요. 지금 보는 거는요. 일단 근로소득으로 보겠다. 근데 보니까 다 과세 아니야. 이게 둘로 쪼개지는 거야. 이 중에 과세되는 소득이 있고, 과세가 안 되는 소득이 있고, 그래요. 하여튼 주택을 공짜로 받았대. 일단 근로소득으로 본다. 그다음에 네가 집을 사는데 이자를 안 내고 돈을 빌렸어? 이자 부분도 과세한다. 근로소득으로. 임원이 퇴직금을 받았는데 송금불상입이 됐대요. 임원 한도초과 됐대요. 그 근로소득이었죠? 공무원 등이 무슨 직급보조비를 받거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가지고 무슨 상금 받았거나 다 근로소득. 근로자가 일하고 받은 소득은 다 근로소득. 자, 그런데 다음은 아예 근로소득으로 안 본대요. 근로소득이 아니야. 아싸리. 그러니까 얘는 회계 처리할 때 급여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외의 비용, 뭐 교육비, 차량 유지비, 아니면은 뭐 복리생비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용자는 회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훈련비를 지출했대요. 이거를 근로소득으로 봐요? 아니면 교육훈련비라는 일반적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해요? 후자죠. 교육훈련비로 처리하거든요. 그 얘기는 근로소득으로 안 본다. 종업원이 출퇴근을 위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제공받는데 회사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있잖아.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마다 직원들이 이렇게 서 있어. 그럼 이 차가 가가지고 직원들을 태워서 이제 회사로 오는 거죠, 이렇게. 이 운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네가 이거 공짜로 탄 거니까 소득으로 과세할 거야? 안 한다고. 요 정도는 그냥 복리생비 정도. 자, 그다음에 기업 안에, 회사 안에 근로복지기금이라고 운영되어 있어요. 기금이. 그래서 그 기금으로부터 어떤 장학금이나 집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보조금을 준대요. 이 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대가는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 회사라고 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근로소득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결혼을 하는데 경조금을 준대. 결혼을 하면은 뭐 회사가 주는 돈이 있겠죠? 그거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냐? 근로소득으로 아예 안 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얘네들은 재정과목 처리하면 복리후생비 처리하겠죠? 자, 퇴직급여를 주기 위해서 이 적립을 한대요. 선택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확정 기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퇴직연금에 적립하는데 그거를 근로소득으로 봅니까? 나중에 줄 퇴직금을 예치하는 거야. 퇴직금 주는 거잖아요. 아직 안 나갔으니까 아직 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아예 근로소득으로 X, 근로소득 아닌 것들. 앞에 봤던 것들은 근로소득인 것들.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에 대해서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적립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퇴직소득으로 전환이 될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를 제한 없이 하면 똑같은 소득을요, 회사가 근로소득, 급여로 주지 않고 네가 나중에 퇴직금 받은 퇴직급여에다가 예치해 줄게. 이럴 수도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연금 규칙을 설정해서 거기에 적립하는 것만 퇴직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가 이번에 너에게 이제 5천만 원의 상여금을 줄 건데 그 5천만 원의 상여금을 퇴직금 주는 걸로 해줄까? 그럼 나중에 퇴직금 받으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니까 세금을 정말 적게 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야. 그러면
급여로 받지 말고 퇴직금으로 받을래? 이럴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볼 거는 비과세입니다.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근로소득. 그첫 번째가 일찍 회사에서 자고 먹고 하는 하루 동안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일찍이나 숙직료. 얘는요, 회사에서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돈을 받으면 한도가 없어요. 전액이고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해서 그 종업원이 종업원의 소유 또는 임차한 차, 나의 차를, 자가, 내 차를 가지고 업무에 쓰고 수행하는 동안 들어간 소요되는 비용을 안 받고 별도로 그냥 월 20만 원까지 받으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으려면 내 차여야 되고 업무에 써야 되고 그것에 대한 비용을 안 받은 상태에서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요.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에 의해서 요양, 휴업, 장애 이런 등등의 어떤 보상 성질의 급여,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해당하는 신체, 정신장애, 질병과 관련된 휴직기간의 급여. 그런 것들은 아예 비과세, 한도 없이 비과세. 여러분이 애기 낳거나 그러면 육아휴직급여,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요. 실업급여 이런 거 받잖아요. 전액 다 비과세. 그다음에 광산근로자가 땅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당을 지급해요. 한도 없어요. 전액 비과세. 기자들이 받는 취재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벽지에서 혼자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급여는 한도 없이 비과세. 이 목록 중에 금액이 안 써있는 거는 한도 없다는 뜻이고요. 금액이 있으면 월 20만 원까지. 그럼 예를 들어서 월 20인데 회사가 3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면 2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요. 초과되는 10만 원은 과세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금액이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어. 근로자들에게 미안해. 왔다 갔다 힘들겠다. 이전 지원금 줄게.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외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근무하면 외롭대요. 힘들대요. 외국에 가니까 좋을 것 같지만 일하러 가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뭐 쉽진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가 이 근로자들에게 외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수당을 줄때 어떤 사람은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 어떤 사람은 월 300까지 비과세. 기본적으로는 월 100인데요. 두 가지 경우의 수행자들은 월 300까지 비과세를 해줘요. 원양 선박, 원양 어선 타시는 분들, 그리고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월 300까지. 공무원이 국에서 받는 수당,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받는 금액을 초과했다. 더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 초과금은 비과세. 한도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6시 이후에 야근했대. 연장근무, 야간근로, 심야근무 같은 거, 그리고 휴일에 나와서 일하는 거. 다 묶어서요. 다 예를 들면 뭐 연장근로 수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연장근로 수당은 일반적인 정규근무 시간 이후에 일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가 되지 않고 비과세가 될수 있는 요건이 되려면 첫 번째가 사무직은 안 돼요. 그래서 생산직만 돼요. 생산직만 비과세가 된다. 사무직은 누구도 예외 없이 과세가 돼.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들 중에서도 두 개를 충족해야 돼. 매월 받는 급여가 이번 달에 받아가는 월정액 급여라고 부르는 게 210만 원 이하여야 되고 두 번째는 전년도 과세 기간 동안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돼. 그러한 생산직에서 일하는 일용 근로자. 자, 그런 사람들은요, 1년에 240만 원까지 비과세해 줍니다. 그러니까 월 20만 원이 아니라 연 240만 원. 연으로 가면 어떤 달은 연장근무를 안 하면 2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날려먹을 수 있잖아. 근데 연으로 가면 이번 달에 연장근무 수당이 안 나가도 괜찮아. 아직까지 240이 있어. 이런 거지. 자, 요해 연도에 뭐지? 50만 원의 연장근무 수당을 받았다. 그럼 50만 원 전체가 비과세. 연 24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니까. 계속 비과세를 받다가 어느 달에 드디어 240이 초과되면 그날 이후부터는 과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연 단위로 240. 이게 핵심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생산직 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직 근로자도 있고요. 어민들도 들어가고요. 운전 종사자, 돌봄 서비스, 미용업, 여가, 관광, 숙박시설, 운송, 청소, 경비 등등등 다 포함해서
여기에 비과세가 될수 있는 생산직 근로자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장, 야간, 휴일은 기본적으로 생산직 근로자들, 이 아래쪽에 열거되어 있는 생산직 근로자. 그러니까 사무직은 안 돼요. 나머지 두 개를 모두 다 충족. 전년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두 개를 모두 다 충족하는 생산직. 그러니까 생산직 근로자 중에서 받아가는 급여가 꽤 낮은 경우를 연장근로에 대한 비과세를 해주겠죠. 소득이 좀 많다. 그러면 과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생산직 근로자들도. 그 다음에 비과세가 되는 것 중에 가장 큰게 이제 점심 식사 때. 만약에 회사에서 사내급식이나 식사를 아예 제공하면 그거는 뭐 한도가 없어요. 다 당연히 비과세고요. 만약에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점심으로 먹으라며 돈으로 주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안 받고 받으면 비과세고 음식물도 먹으면서 식사도 제공받으면서 돈도 받으면 그 돈은 전액 다 과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다른 거예요. 밥도 줘. 근데 점심 식사로 또 돈도 또 줘. 왜 그러지? 모르겠네. 좋은 회사죠. 그러면 그런 회사는 좋은 회사니까 잘 다녀야 되고 잘 다니면서 대신 과세가 되고 두개다 받으면 안 돼. 얘를 안 받고 얘를 받았을 때 그때가 비과세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비과세. 내가 일을 했는데 회사로부터 뭔가 다쳤어. 다쳐가지고 위자료 같은 성질의 급여를 받았대. 비과세.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 받았대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 반환일시금. 일반적인 연금 말고요. 일반적인 어떤 보상 성격의 연금이죠.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등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등등 비과세.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 출산이나 자녀 출산했거나 또는 자녀를 보육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월 10만 원까지 주면 비과세를 해주는데 월 10만 원까지 한도 누구냐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여야 돼요. 자녀의 나이가 7세부터는 얘와 관련된 수당을 지급받는다 할지라도 7세부터는 자녀 보육 수당이 전액 다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6세 이하의 자녀,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유족연금, 그리고 다음 요건에 충족되어 있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여러분,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을 회사가 내준다. 근데 업무랑 관련이 있는 교육이고요. 회사가 지급 기준에 따라서 주는데 이 근로자가 회사가 이 업무에 관계가 되는 이 교육을 받으라면서 학자금을 지원해줬어. 공짜로. 열심히 다녔어. 교육기관에. 근데 교육기관이 6개월이 넘는 교육을 받고 회사로 와서 그 일을 회사에 활용해야 되겠죠. 그러려고 이제 교육을 시켜준 거잖아. 근데 6개월 교육받고 돌아와서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 거야. 그러면 전액 다 토해내게 합니다. 반환하게 해요. 그래서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이다. 그러면 반드시 교육기간을 초과해서 근무해야 돼. 근무 안 했어? 너 그럼 퇴사할 때 이거 내가 너한테 학자금 대준 거 그때 1,500만 원이거든? 내고 나가. 1,500만 원 토해내.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에이, 욕인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회사가 이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뭔가 이 근로자로부터 뽑아 먹으려고 했는데, 안 다니고 그만둔다면 돈을 토해내게 한대. 근데 만약에 6개월 이상 근무했고 전혀 문제가 없다. 이 학자금은 전액 다 비과세. 전액 다 비과세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같은 거 있잖아요. 4대 보험료. 회사가 내주는 50% 부담 있죠. 그거 전액 다 비과세죠. 50%는 근로자가 내지만 50%는 사용자가 부담하잖아. 그거를 회사가 급여준 걸로 처리하지 않고 회사가 부담하는 나머지 일반적인 비용이죠. 복리후생비가 될 수도 있고 세금과 공과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교육기본법에 따라서 학교로부터 장학금 받았대. 장학금을 누가 과세합니까? 주면서 비과세하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앞부분에 제가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직무발명보상금은 한도가 연 500이에요. 500만원까지 비과세. 500만원 초과되면 과세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죄다 뭐냐. 10번에 9번 기업과 니은이 아까 얘기했던 그 주택이랑 관계되는 거야. 사택. 아까 제가 사택을 제공받아서 월세를 안 내는 게 이게 월세 같은 거거든요. 월세 관리비. 월세를 안 내면 그 근로자가 이득을 취한 거니까. 그 이득을 취한 건 근로자에게 급여 준 거랑 별반 다를 거 없다. 이래서 얘를 근로소득으로 보는다. 일단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자, 얘가 알고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그냥 일반적인 종업원인 거야. 우리 회사가 저기 대전으로 사무실이 이전했어. 대전에 연고지가 없어요. 집도 없어. 가족은 다 서울에 있어. 나만 가야 돼.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나? 그 정도의 돈이 없는데. 그래서 회사가 집을 마련해서 근로자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을 빌려줘요. 그때 월세를 받겠냐고요. 그지 같은 회사가 아니고는 안 받죠. 그러면 그때 월세 안 냈다고 그래서 그 종업원에게 너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할게.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얘는 안 해. 얘가 누구일 때안 하냐면 종업원일 때. 그럼 누구일 땐 과세할까요? 주주일 때. 대주주일 때. 출자 임원일 때. 그럴 때는 과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출자 임원이 아니고 비출자 임원이래. 그 말은 그냥 순수한 임원이란 뜻이야. 출자를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이 뜻이고요. 주주이긴 한데 소액주주야. 소액주주는 1% 미만이면 소액주주예요. 우리 회사에 1%를, 1%도 안 가지고 있어. 주식을. 근데 무슨 주주입니까? 소액주주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죠. 아니면 그냥 완전 임원이거나 아니면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거나. 그들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그들에게 사택을 제공해서 그들이 이익을 취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 이 뜻이야. 얘는 비과세. 근데 주주에게 이 집을 빌려줬고 주주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 이건 뭔가 있지. 주주가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근로를 제공하는 자들이 아니죠. 근데 월세를 안 내고 있어. 왜안 내지? 잘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것은 과세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출자 임원이면. 그다음에 아래쪽에 제가 종업원이 집을 사야 돼. 집을 사거나 아니면은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보증금이 필요해. 임차를 해서 소요되는 자금이 지금 필요한데 그 자금을 너무 낮은 이자 또는 아예 이자 안 내고 빌려서 돈을 빌려서 쓰면 이것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싶은 거야. 종업원이 뭔가 부당 이득을 취하는 거니까. 자, 근데 어떤 회사만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해주냐? 내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내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종업원일 때만. 그럴 때만 소득으로 안 봅니다. 자, 보시면 사택을 제공받아가지고 지금처럼 요거요. 사택을 제공받았을 때는 출자 임원인 때만 근로소득으로 과세. 비출자 임원이거나 종업원은 과세 안 해요. 맞죠? 방금 전에 했던 거. 근데 지금처럼 주택과 관련해가지고 자금을 빌려서 뭔가 이익이 생긴 거. 이자를 안 냈다는 뜻이야, 결국에. 이자 부분의 이익. 그런 경우는 출자 임원이 이런 일을 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 비출자 임원이어도 과세해요. 종업원도 과세해요. 얘는 예외가 없거든요. 근데 단 하나의 예외. 내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일 때. 그때는 과세를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좀 많이 다녀라. 중소기업에게 어떻게든지 혜택을 주려고 짜고짜고 만든 제도가 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업원이 계약자거나 종업원이나 또는 그 배우자 또는 그 기타 등등의 가족이 수익자가 돼. 보험이 만기가 되면 그 만기 때그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가 이들이라는 거야. 종업원. 그러면 이들이 만약에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이라면 그 보험료를 누가 내는 게 맞아요? 종업원이 내는 게 맞죠? 근데 회사가 내준대. 70만 원까지는 비과세해줘요. 70만 원이 넘어가면 과세가 되지만 70만 원까지 그래서 대부분 이 상품은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기가 되면 종업원이 가져갈 수 있어. 그 종업원이 가져가는 돈은 사실 회사가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급여준 것처럼 과세하지 않는다. 이것도 보험 상품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뭐 계산 문제는 요런 형태? 볼까요? 총급여를 구하세요. 우리 총급여는요. 근로자가 받은 모든 소득을 더하고요. 그중에서 비과세를 빼요. 그게 총급여인 거야. 항상 총급여를 구할 때는 총급여를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과세가 되는 급여 이렇게 불러요. 과세가 된 급여는 얘구나. 비과세는 무조건 빠지는 거니까 비과세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기쁘지. 세금을 안 내니까. 돈은 받고 세금은 안 내고. 자, 급여가 2000이래. 근로소득이죠. 상여가 800이래요. 근로소득이죠. 연월차 수당 근로소득이죠. 점심 식사로 276만 원 받았대. 일단 근로소득. 자가운전도 근로소득. 원래는 다 근로소득인데 이 중에 이제 비과세로 빠지는 게이 중에 식사 보조비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니까 월 23만 원이면 얼마까지가 비과세입니까? 월 20만 원씩 해가지고 240만 원이 비과세인 거잖아요. 그쵸? 걔를 빼야 돼요. 그러면 23만 원 중에 3만 원에 12달치에 해당하는 36만 원만 총급여로 구성될 거고
그다음에 자가운전보조비가 한 달에 25만 원인데 2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니까 240은 비과세고 나머지 25만 원 중에 5만 원을 12달치를 곱한 60만 원은 과세가 되겠죠. 나머지는 그냥 더하시고 얘하고 얘는 비과세를 뺀 나머지 총급여를 구성하는 과세급여만 그냥 바로 더해서 2,996만 원을 찾으셔도 되고 처음에 다 더한 다음에 비과세를 빼도 되고 이게 더 빠르긴 하겠다. 그치? 이렇게 계산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급여를 지급할 때왜 수당을 다양하게 나누냐. 그냥 한 번에 월급 해가지고 300 주면 되지. 왜300 이렇게 안 끊고 쪼개냐. 여러분, 쪼개면 쪼갤수록 근로자에게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서만큼은 비과세를 어떻게든지 쪼개주고 쪼개주는 순간 받는 사람에게는 어마무시하게 유리한 조건이 되죠. 세금을 안낼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기본급 해가지고 300을 때리는 것보다 훨씬 이득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과세가 되는 방식이. 자, 이제 근로소득 금액을 구하는 방식 어떻게 구하냐? 네가 지금 총급여액을 구했니? 그럼 총급여액에서 필요 경비라는 이름으로 공제 안 해줘. 네가 무슨 증빙이 있는지 알수 없으니까 그냥 근로소득 공제라는 이름으로 공제해 줄 건데 이건 산식이야. 그냥 똑같이 모든 근로자도 예 없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그냥 공제해 줄게. 그래가지고 나온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는지 뒷장에 숫자를 한번 가지고 좀 볼게요. 근로소득의 경우 실제로 소요된 필요 경비를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산식에 의한 공제를 해줘. 그러니까 이게 산식에 의한 공제인데요. 만약에 아까 2,900 얼마였잖아요. 그럼 총급여가 비과세를 빼고 총급여가 예를 들어 한 3,000이라면 총급여가 3,000이면 요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만큼을 공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총급여가 3,000이다.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로 산식에 의한 공제를 받아서 근로소득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공제받냐면 750은 일단 받고 들어가고요. 전 단계까지 받은 금액이에요. 1,500을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3,000만 원이면 딱 1,500이 1,500을 초과했죠. 곱하기 15%만큼을 한번더 공제에 합산해서 1,500 곱하기 15% 하면 22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25만 원에 750을 더한 금액인 975만 원은 그냥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975만 원은 3,000만 원에서 공제를 받으니까 근로소득 금액은 2,025만 원이 되는 거지. 일단 무조건 얘는 작아지게 돼 있어. 그리고 근로자는 근로소득 공제라는 금액을 산식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누구나 예외 없이 공제를 해줘요. 단, 이걸 공제받는 한도가 2천만 원. 객관식이 나올 수 있고요. 2천만 원. 근데 이런 근로자는 그냥 15만 원씩을 매일 1급에서 그냥 빼줘요. 그러니까 일용직에 대한 근로소득이 과세가 되는 방식은 좀 특이하죠. 만약에 일용 근로소득으로 20만 원 받는다. 그러면 20만 원에서 무조건 15만 원 빼서 5만 원만 과세한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다음 장에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를 보시면 급여 같은 경우는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귀속이 돼. 수입 시기가 근로랑 관계 있는 급여 성격이니까. 근데 잉여금 처분은요, 잉여금 처분 결의일에 확정되잖아. 어쩔 수 없지 뭐. 근로를 제공하는 거랑 관계없는데 대부분 잉여금 처분은요, 잉여금을 처분해서 대부분 어떤 형태로 돈을 줘요? 주주에게 상여금 주잖아요. 그쵸? 아니, 주주에게 배당금 주잖아. 처분했을 때 배당금을 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근로자들에게 주는 형태랑은 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잉여금 처분 결의일로 인식. 인정상여는 법인세법상 상여로 과세한다? 소득 처분하는 거니까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퇴직금 중에 한도를 넘겼다. 그러면 돈을 받는 날이겠지 뭐 이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만 잉여금 나오면 잉여금 처분 결의일. 그 정도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심화학습은 한번 보는데 법인세법상에 우리가 소득 처분을 할때 배당으로 처분한다. 상여로 처분한다. 기타 소득으로 처분한다라고 할때 받는 사람이 배당 소득이 되는데 그 배당 소득은 언제가 수입 시기입니까? 결산 확정일이었고요. 상여금은 근로소득이죠? 그러면 근로소득은 항상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고. 세 번째, 기타 소득은 기본적으로 확정일, 결산 확정일을 기점으로 이렇게 과세가 된다. 이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원천징수를 일용직에게 급여줄 때 얼마를 원천징수하느냐는 나중에 또 뒤에 원천징수 편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고요. 지금은 근로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이 각각의 파트를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비과세가 되는 근로소득, 올바르지 않은 것. 천재시면 비과세, 6세 이하의 자녀 월 10만 원까지 육아수당 비과세, 입갱 발파 비과세, 한도 없죠? 자가원조보조금은 월30 아니고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죠. 답은 4번. 두 번째, 과세되는 근로소득은 무엇입니까? 퇴직할 때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라고요? 근로소득이라고요. 국외에서 제공받았는데 월 100만 원까지가 비과세. 취재수당 20만 원까지 비과세. 20만 원까지 자가원전 보조금 비과세. 이 중에 과세가 되는 유일한 소득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퇴직금을 퇴직금으로 주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형태. 답은 1번.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를 받는 여러 가지 요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 생산직은 공장, 광산, 육체적인 노동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직은 제외한다. 맞다. 월정액이 210만 원 이하이면서 전년도 총급여가 3천 이하인 자만 연장근무를 비과세를 한다. 맞다. 일용근로, 광산근로를 제외하고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맞다. 아까 제가 일용직만 얘기했는데 광산근로자까지 포함해서 한도가 없어요. 비과세 한도가 따로 없는 거야. 비과세 한도가 있는 거는 일반적인 생산직 근로자일 때. 4번.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을 초과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금액은 차월, 2월은 없죠. 차월, 2월이 존재하는 것은 기부금만 그런 거야. 이런 거는 뭐 상관없어요. 못 받으면 못 받고, 받으면 받고. 답은 4번. 자, 그 다음 문제.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을 구하세요. 이 얘기는 비과세 빼고 과세가 되는 것만 속아주세요. 이 얘기죠. 자, 급여랑 식사대, 뭐다 나와 있는데, 이 급여는 매월이네. 그러면 300만 원을 12달 동안 받았을 테니까. 3,600. 요거 말하는 거죠. 3,600. 그 다음에 식사대가 매월 10만 원이고, 별도 식사를 제공받는데. 그럼 식사를 제공받는다는 얘기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된다는 거니까, 10만 원씩 12달 동안 해서 120만 원도 총급여를 구성을 하겠죠? 상여나 연차 수당은 두개다 과세가 되고요. 600. 그럼 4,000, 4,200, 4,300, 20만 원이 일반적으로 과세가 되는 전체 총급여액이 되겠네요. 답은 4번. 4,320만 원. 자, 그 다음 근로소득에 포함돼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을 고르세요. 법인주총에 의한 상여, 소득세, 근로소득, 비출자 임원이나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해서 받은 것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 연월 단위로 여비, 실비변상급여로 보기 어려운 것, 실비변상적인 성질로 보기 어려운 것은 과세가 된다는 걸 의미하네요. 우리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일 때는 비과세가 되는 첫 번째 기준이 그렇고, 근데 얘는 받긴 받는데 실비변상이 아니래. 그럼 일반적인 과세가 되는 급여로 보겠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얘도 일단은 체크. 소득세가 체크되고요. 근로자에게 경조금 줬대요.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죠? 일찍이나 숙직은 한도 없이 전액다 비과세. 사내급식을 받았는데. 사내급식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자체가 그냥 비과세인 거지. 그럼 A하고 C만 소득세가 과세가 되네요. 답은 1번. 아이고, 왜 이래. 잠깐만. 그 다음에 자료를 이용해서 근로소득자 SC의 23년도 근로소득 금액을 구하세요. 1년간 근무했습니다. 연간 근무는 연간 급여는 2,400, 상여금은 600, 자가원전보조금이 300인데 이 중에 그러면 5만 원씩 6개월치, 60만 원은 비과세니까 과세가 되는 금액은 240. 식대도 23만 원이면 25만 원이면 60만 원까지는 과세가 되고요. 과세죠. 과세가 되고 24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죠. 그래서 60만 원하고 60만 원을 더한 120만 원. 그러니까 2,400, 600, 3,000, 120, 3,000, 120만 원이 총급여액.
이렇게 놓고, 자, 이 중에서 근로 소득 공제를 차감해서 나머지가 근로소득 금액을 구성하니까. 자, 얘를 공제받으려면 총급여가 3,120이야. 그러면 요 구간에 들어오네. 그럼 750 더하기 3,120만 원에서 1,500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750은 더하고 여기서 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15%. 하니까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993만 원이 나오나 봐요. 이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총급여액인 3,120만 원에서 993만 원을 제외한 2,127만 원을 근로소득 금액으로. 답은 2번이네요. 이런 식. 근로소득은 이렇게 산식을 주고 근로소득을 공제받을 때 산식을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줄 거고요. 얼마가 소득이고 이 중에 비과세가 있는 걸 빼고. 비과세가 제외된 나머지를 우리가 총급여액이라고 부르고,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공제를 받은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근로소득에 대한 문제는 뭐 문제 없이 여러분이 풀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